진작에 빌고 살았으면 더 편하게 살고 돈도 모으고 했을 건데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힘들다 힘들다 그래. 근데 꿈속에서 누가 아가 아가 부른 사람 아가 대답해봐. 누가 본인을 자꾸 찾아. 본인을 자꾸 찾는다고. 응. 그리고 요새는 가위도 눌렀는데 평생 가위 눌려본 적 없는데 요새는 눌려. 가위 눌려.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방이랑 거실에서 잘 때만 가위가 눌려요. 요즘에 집의 기운이 달라졌죠. 느끼는 기운이. 느끼는 기운. 아, 난그 가위 눌리고 난 다음부터 집이 약간 무섭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니까 그 어느 한 방을 못 들어가요. 잘. 거기서 집이 자꾸 가위가 지금 눌려.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보면 그 기운 있잖아. 그 검은 기운이 싹 이렇게 둘러쌌다 그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상문이라 그러셨을 거예요. 상문. 근데 그 기운이 쌌다. 근데 본인이 그 정도 눌릴 정도면 아이들은 더하다. 더 많이 차고 들어온다. 특히 지금 기주처럼 직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하고. 근데 내가 그걸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해결점이 뭔줄 모르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어디 가서 뭘 들어도, 아, 그냥 뭐 해라.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본인은 그게 궁금한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집에 이제 수가 다안 좋잖아. 나가는 삼재까지 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려 지금 3명? 하나 더 있어요. 넷이지. 네, 나가는 사람. 그러면 되게 심각하다 그래. 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 진짜 다쳐나가도 무방하다. 진짜 진작에 우리가 사실 무당이 누구한테 뭘 해라 어쩌라 이러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 근데 본인을 하고 살아야 되는 팔자야.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애기 그 중에 막내는 제일 많이 탈 거고 그 중에 하나도 탄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봐. 이걸 그냥 묻고 그냥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걷어낼 건 걷어내서 아이들이랑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 지금 아까 내가 화장한 사람 있어요? 물어봤죠? 그분들 기운도 만만치 않다. 사람들은 죽으면 오래되면 진혹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진혹이 했어요? 네, 두분두다분다 했어요. 했어요. 예. 근데도 기운이 들어오는 거는 뭔가가 덜 가셨다는 거겠지. 덜 가셨다는 거지. 아니면 노인네들이 걱정이 돼서 본인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알려주려고. 근데 본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산자 옆에 오면 산 사람이 아파. 근데 몰라. 돌아가신 분들은. 왜? 걱정이 되니까 오는 건데 음향이 달라. 기운 자체가. 그래서 망자가 죽은 산 사람 뒤에 서잖아? 그러면 산 사람이 되는 일이 없어. 근데 지금 그거를 전체적으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해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맞는 건지, 맞는다. 예, 맞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안 풀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좀 하고 살면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그리고 돈 단위가 일반 사람하고 좀 달라. 조그만 돈이 아니라 한 방에 뛴다 그래. 그런 기운이 있어. 그리고 지금보다 결정력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옛날보다, 예전보다 흐려졌다. 촉도 좀 흐려지고, 안개 낀것 모양 좀 흐려졌죠. 기운 좀 타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집중력이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그 집중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맞아. 근데 이제 딱 보고 뭐 이렇게 한번 보고 느끼고 한 거는 다 외우거든요. 지금도 그거는 맞는데 뭔가 집중을 하는 게 정말 내가 무슨 큰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온몸이 다 가라앉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작정하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뭐가 찍어 누르는 것처럼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연필도 못 잡겠어요. 몸에 너무 많이 타.
너무 많이 느끼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네, 맞아요. 힘이 빠지고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고 어깨를 찍어 눌리고. 맞아요. 근데 그게 다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잖아. 그게 자꾸 뭐가 들리는 것 들려. 같아요. 누가 자꾸 뭐가, 슥슥 치는 것 같고 검은 게. 맞아요. 스치는데 뭐라고, 응? 그런데 어깨도 누르는 것 같고 한쪽 어깨로 근데 치는 것 본인이 같고. 그 정도로 느끼는데 그 어린애들은 영이 훨씬 더 맑은데 걔는 어떻겠어. 이걸 한번 싹 해서 걷어서 정리를 좀 해야. 그래야 지금 하는 일도. 하는 거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그래도 노력 한번 해봐요. 그러면 도와주실 것 같다. 어디다 도와주실 것 같아. 말을 해야 엄마한테도 얘기해보고, 고마워 엄마나 이러저리 하고, 설명을 좀 해보고 하면, 근데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이제 직접 이제 봤으니까, 느꼈으니까, 언니는 해라. 안 그러면 지금 있는 애들도 그렇고 힘들겠다. 본인 힘든 거는 어른이니까 뭐라 말 못하겠어. 근데 아이들은 부모가 해줘야 되잖아. 그러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어. 우리가 100m 출발선에서 애들이 쭉서 있어. 다른 애들도 서 있고, 내 애도 서 있고. 근데 다른 애들은 잘 뛰어가. 근데 내 애는 달리기도 엄청 잘하는데 가다가 계속 넘어지는 거야. 돌에 걸려서. 부모는 그 튀어나온 돌을 빼주는 거야. 내 애가 평탄하게 잘갈수 있도록. 그게 부모의 몫이고, 또한 엄마도 그래야 잘 살고, 키즈도. 한번 생각 좀 해봐, 진짜. 네.